안녕하십니까. 환경 이색안품 공부 좀 하겠습니다. 보살의 열 가지 보리심을 내는 인연, 그랬습니다.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불자들은 본인도 보리심을 물론 내고 살아야 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보리심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모든 생명들이 다 보리심을 내야 한다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지나가다가 개를 보거나 그 다음에 돼지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소를 보거나 기타 많은 가축들을 볼 때도 발 보리심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쩌다가 파리를 한 마리 죽였다든지 모기를 한 마리 죽였다든지 고의적으로 죽여놓고도 심지어 발 보리심하라 이렇게 합니다. 죽인 것은 잘못됐지만은 죽어서 보리심을 발해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죽이긴 했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 보리심하라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보리심은 참 우리 불법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른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보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열 가지 인연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고통 무더기를 소멸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다. 중생들이 얼마나 고통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가 한달 정도나 아니면 기껏해야 두달 정도면은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2월, 3월, 또 4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전 세계적인 그런 고통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을, 하루속히 소멸하게 하려면 우리가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안락을 주도록,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여삐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게 구족한 안락을 주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느니라. 안락을 주는데, 부족한, 한계가 있는, 그리고 잠깐 있다가 많은, 그런 안락이 아니라 오래가는 안락, 정말 정상적인 안락, 그리고 영원한 안락, 이러한 안락을 주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보리심은 천번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라이라마 스님도 늘 보리심, 보리심, 보리심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합니다. 보리심은 제가 이제 불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또 표현도 하는데 불심이 또한 보리심입니다. 불심이 뭡니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속에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다 갖춰져 있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갖춰져 있는 것이 보리심이며 또한 불심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 중생들이 다
그 내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축생을 보더라도 발 보리심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끊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음.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그저 어리석어 가지고 정말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듭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음 때문에 저질러지는 그런 그 일들이죠. 제발 참 많은 사람들이 보리심을 다 같이 내서 일체 중생들의 어리석음이 끊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한 고로 보리심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앞에서는 어리석음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어리석음을 끊고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죠. 어리석음이 없어진 자리에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그 지혜를 다 갖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불자들은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보리심을 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은 어떤 그 어려운 그 코로나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보리심을 내서 만중생의 그 고통이 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빛났으면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보리심을 내는 열 가지 인연. 우리가 축생에게도 발보리심하라 라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간절한 원을 바라면서 지나갑니다. 그와 같이 보리심은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공경 공양하기 위한 고로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공경 공양한다. 그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에도 공양 제불왕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부처님 일체 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인 부처님 일체 중생이 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니까 마음 가진 사람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모두가 다 불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그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새기는 그런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 부처님. 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대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우리 주변에 인연이 있는 가족 부처님, 도반 부처님, 이웃 부처님,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에게 공경 공양하기 위한 고로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모든 사람들께 공경 공양하는 마음 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공양 중에는 무슨 공양이 제일이죠? 법공양이 제일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사실은 의식주는 얻어먹고 살았고 얻어서 해결했습니다. 그 대신에 법공양으로서 중생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법공양.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공양, 법공양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소참법문이라도 이렇게 열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읽는 순간만이라도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그 마음에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법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법공양을 잊지 마시고 어떤 한 가지 이치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내나니라 그렇습니다. 열애로 하여금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환희합니다. 부처님이 즐겨합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다 환희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순수불교, 저는 항상 순수불교, 근본불교, 또 불교의 어떤 그 기본이고 원형이 되는 그런 가능하면은 어떤 시대적인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순수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못하고는 각자 신심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부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원형으로서의 불교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애의 가르침입니다.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 이 시대는 불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별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꼭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일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환희할 까닭이 없죠.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처님의 육신과 상호를 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육신과 상호 80 이상, 30 이상, 80종 그거 아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신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도 보리심, 불심을 발해야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다.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곳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광대한 지혜, 그 경지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내하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힘, 힘 하면 이제 열 가지 힘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으면 이제 사무소회라고 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중생이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리심을 바란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의 경지 성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보리심 바라는 것도 결국은 성불하는 대로 귀결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